반갑습니다. 저는 중국의당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이강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불교를 처음 만난 거는 일단 모태신앙이라서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 때부터 쭉 이어져 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원불교를 진짜 제대로 이 원불교란 걸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스무 살 때 여름 선빵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솔직히 부모님 따라서 억지로 끌려오고 내가 왜이 종교를 믿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왜그 친구들은 뭐 맨날 뭐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뭐 이러면서 이 종교 저 종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매번 원불교만 찾아갔으니까 그 내가 이 종교를 믿으면서 왜 이걸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반발심에는 뭐 고등학교 때는 잘 가지도 않았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21살 때 이제 대학 선빵을 만나고서 나서 좀 바뀐 게 이제 선빵 주제가 나를 찾는 이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빵 7박 8일을 있으면서 그래서 되게 많이 혼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는다는 게 뭘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럼 내가 나를 찾는 게 뭔가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을 많이 가지게 됐고 그 선빵 때 미약하지만 그럼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 원불교는 내가 한번 끝까지 믿어볼 만한 종교야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근데 아직까지 뭐 약간 원불교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적극적인 교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건 저도 약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내가 원불교를 딱 원불교로 나 진짜 좋아 하면서 이렇게 끌어들이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내가 너무 많이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을 다 이렇게 감화시키지 못해서 내가 그걸 못한다는 그게 항상 아쉬움이면서도 아, 근데 내가 좀더 알았으면 이 친구들을 다 끌어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이러면서도 왜냐? 교리 자체는 되게 좋으니까. 누가 들어도, 아, 그 새로운 사람,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아, 마음 공부라는 가장 그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마음 공부인데, 마음 공부라는 말 되게 쉽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데, 뭐가 하나냐? 너와 나는 분명히 둘인데, 이거를 어떻게 잘 설득해서 이 친구를 너와 내가 진짜 하나다. 그러므로 너가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둘다 맞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둘다 틀릴 수도 있지만 둘다 맞을 수 있다는 거. 그럼으로써 너와 내가 하나 됨으로써 정말 같이 상생하고 같이 발전해 갈수 있다는 거. 그런 식의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원불교를 만약에 지금 제가 좀 부족해서 만약에 끌어들이진 못하지만 뭐 가능하다면 제가 좀더 많이 알면 그런 식으로 좀더 그런 친구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제가 행동을 보임으로써 그 행동으로서 이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감안하고서 저랑 같이 할수 있는 동지를 만드는 거. 이런 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지금도 계속 노력 중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항상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제가 중국의당 청년을 회를 다니면서, 중국 청년 회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서울연합회 부회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좀더 발전되고, 좀더 괜찮게 뭐 알릴 수 있을까라는 데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미래를 대해서 모르겠지만 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충분히 처음 보는 사람들도 충분히 처음 들었을 때부터 아 이런 종교야라고 느낄 수 있는 종교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류원기라고 합니다. 지금 대학원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출신은 저는 저기 멀리 경상북도 포항에서 왔습니다. 그 원불교와의 인연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어릴 때 원광 유치원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그러던 와중에 그 서울에서 취직이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3년간 살게 되었는데 그 저희 고모 집에서 살았습니다. 고모 집에서 1분 거리에 공항교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시절
25살에 공항교당에 다니면서 더욱 원부교와 가깝게 되어서 그 새 삶의 시민선방 나가면서 우사님을 통해서 출가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역자로서의 다짐은 저는 편안함을 주는 교무가 되고 싶습니다. 생활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이 정말 교무였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생각하는 편안함을 주는 교무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내년에 이제 교역자 생활을 나가는데요. 저는 지금 열심히 축구 교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교무에 나가면 제가 발령을 받는 교당에 가서 어린이 축구 교실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교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 축구팀과 열심히 또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모르게 다른 종교에서도 이 축구 교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더 활발해지면 활성화가 되면 기독교나 불교나 그리고 천주교나 다른 종교들과 함께 축구로서 청소년 교화를 즐겁게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아 마이크 잡고. 저는 아테플라고 좀 다르게 할 거거든요. 거의 강연식이에요. 거의 강연식. 말 그대로 이제 강사들이 이제 얘기하시고 거의 강연식은 또 뭐야? 마이크 잘 들리겠죠? 제가 발표한 내용은 보통급 10개문 중 6조 악한 말을 말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문이란 계문은 한자어로 경계할 게 굴열문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어 불경으로 계율의 조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계율이란 불자가 지켜야 할 규범으로 개는 깨끗하고 착한 습관을 익혀 지키기를 맹세하는 결의를 이르며 율은 불교 교단의 규칙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계문 중 보통급이란 법이 6등급 중에서 첫 단계로 처음 입교하여 법명증과 보통급 10계문과 사정 오물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처음 입교하는 사람은 남녀노소, 삼락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보통급에 해당되며 불문에 들어가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초심, 입문, 불칠 출발, 불문 초입이라고도 합니다. 둘째로 본 주제의 악한 말을 말멸한 거 설명하겠습니다. 즉 악의가 있는 말, 도끼가 서린 말, 비열한 욕설 등 남의 뜻을 거스리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름답고 품이 있는 다정하고 고운 말을 쓰게 되면 인간사회를 화기애애하고 즐겁게 가꾸어 준다는 말입니다. 말 속담에 이런 말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감는다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 말을 풀어서 쓴다면 부드러운 말, 남의 장점을 칭찬해 주는 말과
마음을 잘 되게 빌어주는 말은 훌륭한 공덕이 되며 입은 복과 재앙을 불려오는 문이 되기 때문에 아름답고 품이 있는 말을 사용하기 좋아하면 재앙을 면하고 큰 복을 불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악한 말을 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습관이 나빠져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되며 대중으로부터 인격을 천시받게 되고 스스로의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노와 쟁투의 원인이 되어 소란한 사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가 있죠.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악한 말을 하는 경우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정직하게 안전규칙을 지키는데 상대방이 안전규칙을 어겨 자신에게 어떤 돌발 상황으로 피해가 올까봐 두려워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왜 안 지키냐, 운전을 똑바로 못하냐 등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아주 심한 해로운 말을 했을 경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습관이 무섭지요. 또 진리적으로 보면 상복의 인연이 많아지며 안 좋은 말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넷째, 악한 말을 안 하려면 먼저 우리가 교양 있는 인격을 갖추기로 뜻을 세우고 고음을 쓰기 운동 그리고 경기를 대할 때마다 일단 마음을 멈춰서 성질을 늦추고 진심을 가라앉혀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의 말이라도 그 의미를 생각해서 좋은 뜻으로 돌려서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살롬을 성불할렘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크게 경책해야 할 경우라도 체면과 위신에 손상되지 않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공부를 하되 살리는 말, 진실한 말, 명량한 말,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죽겠다를 필요하다, 답답하다로 못 살겠다를 어렵다, 고단하다, 살겠다로 고쳐서 표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악한 말을 범하게 되면 환경의 영향으로 습관적으로 악한 말을 했을 경우 애정으로 표현하는 경우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를 하면서 악한 말이 나와도 서로 애정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 특히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상 대화 언어가 현실 문제입니다. 악한 말, 욕설, 은어, 비속어 등으로 아무 꺼리낌 없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상 대화로 나눈답니다. 참 놀랍지가 않나요?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어 아무 대책 없이 이대로 가면 미래의 사회가 혼란스럽고 무섭지가 않나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우리들 모두가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이왕이면 고운 말을 서로 살리고 말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산용사법어법훈편 40장에 보면 말 한마디에 죄와 복이 얽매하나니 한마디 말이라도 함부로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 92장에 아침 기도의 노래에 보면 오늘 또 고마운 마음 고운 말씨로 2년마다 빠한 꽃이 피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연구 논문 발표하는 것 같아.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도님들 모두 2년마다 화한 꽃이 피어나길 염원하여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TV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불교의 부모님 따라서 교당 처음 갔고요. 제 외할머니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제 스스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원불교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다니셨습니다. 제가 원불교를 알게 교당에 나올 수 있었던 계기는 10년 전에 저희 큰어머니 49대 때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처음 교당을 가게 됐고요. 저는 엄마를 통해서 원불교를 접하게 되었고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방송료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낙원 세상을 만듭니다.